기독교계를 대상으로 활발한 마케팅 활동을 펼쳐온 한 영어 강사가 자신을 재림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한 성약 성경이란 책을 펴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강사는 유명 신학대학교에서도 강의했던 것으로 확인돼 교계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전명구 감독회장이 여신도와 부적절한 관계로 인천 연희교회에서 출교 처분당한 윤모 목사를 감싸는 행동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기독교연합,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다음 달 19일 강원도청 광장과 춘천평화생태공원에서 남북평화와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을 기원하는 걷기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을축제를 통해 지역사회와 화합의 장을 열어온 효성중앙교회를 소개합니다. 효성중앙교회의 축제는 민간단체가 주최하는 마을축제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15시간이면 영어 회화를 완성할 수 있다. 이 영어 학습법을 통해 전도의 문을 열 수 있다고 주장하며 기독교계를 대상으로 활발한 마케팅 활동을 펼쳐온 한 영어 강사가 있습니다. 최근엔 한 유명 신학대학 강의에도 나섰었는데요. 그런데 이 강사는 자신을 재림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한 성약 성경이란 책을 펴냈던 인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송주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15시간이면 영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다고 홍보해 SNS상에서 유명해진 A영어 대표 강사 김모 씨. 15시간이면 저절로 입이 트이는 영어 대표 강사 김입니다. 15시간이면 저절로 영어가 트인다. 잘 믿기지 않으시죠? 그런데 가능합니다. 김 씨는 특히 기독교계를 대상으로 영어 학습법을 강의하는 등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쳤습니다. 지난 5월 교계 언론을 대상으로 영어 학습법을 통해 전도의 문을 열 수 있다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모 교단총회에서는 직접 목회자들에게 홍보 전단지를 나눠주며 학습법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자신을 재림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등 신앙적 논란이 예상돼 기독교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바로 김 씨가 저술한 성약 성경이라는 책 때문입니다. 김 씨와 김 씨의 아내 배모 씬가 공동 저술한 성약 성경에는 자신을 재림 예수 그리스도로, 배 씨를 재림 성모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나 재림 예수 그리스도 김아무개는 하나님의 실체로서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하늘에 이를 수 없고 오직 재앙과 소멸만이 있으리라고 기술했습니다.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성약 성경이 시중에 유통되지는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추종자를 포섭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성약 성경 저자가 A영어 저자란 사실도 숨겨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성약 성경. 여기 내용을 보면 배가 이제 와이프예요. 두 번째 와이프인가 그럴 거예요. 두 번째. 근데 와이프인데 아까 이제 아마 그 신기가 있다고 내가 들었어. 그런데 취재 과정에서 김 씨가 국내 최대 교단 소속 신학교 가운데 하나인 칼빈대학교에서도 영어 강의를 개설하려고 했던 정황이 드러나 학교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칼빈대와 전격 계약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는데 확인 결과 학교 측은 김 씨와 정식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만 평생 교육원장인 비 교수가 학내 절차 없이 학기 중에 김 씨를 영어 강사로 초빙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교 측은 김 씨가 학교에 들어온 경위에 대한 진상조사와 함께 허위 사실을 유포한 김 씨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기 정체는 당연히 얘기 안 하고 네. 영어 하나만 가지고 평생 교육원한테 접근해서 이거 좀 해달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한편 CBS는 A영어 김모 씨의 해명을 듣기 위해 전화 인터뷰를 시도했으나 무산됐습니다. 또 취재가 시작되자 성약 성경 인터넷 홈페이지는 돌연 폐쇄됐습니다. CBS 뉴스 송결입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지난해 여신도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인천 연희교회 윤모 목사를 출교 처분했습니다. 징계를 당한 윤 목사는 이에 불복해
감리교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그런데 감리교 수장인 전명구 감독회장이 재판 일정을 연기시켜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해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경배 기자입니다. 기독교 대항감리회 총회 재판위원회는 지난해 9월 여신도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물의를 일으킨 인천 연희교회 윤모 목사를 출교 처분했습니다. 그러나 윤 목사는 징계에 불복해 기독교 대항감리회를 상대로 출교 판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4월 윤 목사가 기독교 대항감리회를 상대로 낸 출교 판결 무효 확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교역자는 교인들에 대한 영적 지도자로서 일반 교인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받는다면서 교역자가 간음죄를 범하였을 경우 교인보다 가볍게 처벌하는 것이 오히려 정의관념에 반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목사는 1심 판결에도 불복해 항소했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재판을 연기해달라는 탄원서가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제3민사부에 제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탄원서를 제출한 사람이 다름 아닌 기독교대항감리회 전명구 감독회장이기 때문입니다. 감리교단이 피고인 재판에서 교단의 수장인 감독회장이 원고인 윤 목사에게 유리한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전 감독회장은 탄원서에서 교단의 재판 기록을 살펴본 결과 1심과 2심 재판에 대한 하자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을 했고 교단 재판 관계자들에게 재판 기록을 면밀히 검토,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면서 이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부의 심리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 감독회장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명구 감독회장은 이외에도 연희교회가 윤 목사로부터 사택과 자동차 등을 돌려받기 위해 윤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명도 소송과 관련해 유지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소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연희교회 측은 소송 당사자인 교회 측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발했고 재판부는 교회 측 입장을 수용해 명도 소송을 다시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일은 윤리적인 문제로 교단이 출교시킨 개인과 감리교단 간 소송에서 감독회장이 감리교단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보인 것이어서 교단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천 연희교회는 감독회장의 이번 행보가 교단 수장으로서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라 후속 대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한반도 전쟁 위험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독교계가 한반도 평화와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기도회와 걷기 대회를 개최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기독교연합,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달 19일 강원도청 광장과 춘천평화생태공원에서 전쟁 반대와 남북평화,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을 기원하는 걷기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주관하고 강원도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2018명이 강원도청부터 춘천평화생태공원까지 약 2018m를 걷고 평화 선언문을 낭독하는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이에 앞서 오는 22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도회와 걷기 대회를 개최하고 동시에 각 연회별로도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한반도가 평화로운 상태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기독교계가 행동에 나서준 데 대해 강원도민을 대표해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이패밀리가 다음 달 6일 경기도 양평에 있는 W스토리에서 가정사역 목회전략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하이패밀리는 그동안 가정사역은 몇몇 전문기관이나 유명 강사에 의존해 열리는 일회성 사역에 그쳤다며 이제는 교회 자체적으로 가정사역자를 키워내는 자립형 가정사역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이패밀리는 이번 컨퍼런스에서 교회 내 가정사역자를 양성해 성공한 마산 3일교회와 거산 감리교회 등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계획입니다. 민간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중에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로 열리는 마을축제가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에서 열리는 효성 천사마을 축제인데요. 축제의 시작부터 지역교회의 역할이 컸습니다. 마을 축제를 통해 지역민들을 섬기는 효성중앙교회를 이빈나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무대에선 흥겨운 공연이 이어지고 길게 늘어선 부스엔 다양한 먹거리와 체험거리가 가득합니다. 페이스 페인팅과 캐리커처, 제복 체험과 대형 놀이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아이들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바이킹 타고 맛있는 거 먹고 풍선 그런 것도 하고 다트 던지기도 하고 많이 했어요. 재밌었어요. 인천 계양구 효성동의 천사마을 축제로 18년 전 기독교 대한감리회 효성중앙교회가 시작했습니다. 조그맣게 시작된 체육대회가 시작된 건데 IMF가 터졌어요. IMF의 여파로 인한 주민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에 교회가 좀 위로가 되자 그런 마음으로 좀 더 덩어리를 좀 키워서 더 크게 했고요. 지역민들을 섬기려는 교회의 마음에 지역 학교와 협동조합, 동호회 등이 동참하면서 명실상부 지역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어린이 독후 감상화 대회와 책 장터, 사회적 기업 세미나와 효 잔치 등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마련되면서 5천 명에 이르는 주민들이 축제를 찾고 있습니다. 여기는 요즘 낙후됐잖아요, 우리 효성동이. 그래서 이 축제를 여기 효성동 사람들은 즐겨요. 근데 여기는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 천사 축제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효성중앙교회는 2013년부터 부평제일성결교회와 연합해서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행사 장소도 번갈아가며 제공합니다. 저희 효성중앙교인이랑 부평제일성결교회 교인이랑 연합해서 같이 하고 있어요. 다 같이 그냥 먼저 나서서 하시는 것 같아요. 올해는 지역에 있는 예장통합총회 효성영광교회도 어르신들을 위한 효잔치를 섬겼습니다. 이제 교회가 지역사회 속에서 같이 가는 교회, 교단과 어떤 교회의 모습이 달라도 하나 된 교회의 모습을 좀 보여주는 그런 좋은 저는 모델이 된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효성중앙교회는 앞으로도 지역의 교회들과 협력하며 마을 축제가 단순히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다양한 후속 프로그램들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이어서 지역별 간추린 소식입니다. 전주시 기독교연합회가 출산 장려와 생명 존중 자살 예방을 위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전주시 기독교연합회장 오성택 목사는 교회 주일학교 수가 점점 감소하고 사라지는 상황에서 교회가 먼저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일학교와 국가를 살리는 일에 노력하자고 했습니다. 예장 고신 제주노회가 제21회 정기노회를 열고 제주 서광교회 현성길 목사를 신임 노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직전 노회장인 비전교회 정종열 목사는 설교에서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함께 달려가자고 전했습니다. 예장통합 강원노회가 제129회 정기노회를 열고 성찬예식, 임원선거, 목사 임직예식 등 다양한 순서를 진행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노회 통합 충청노회 남선교회연합회가 찬양음악회를 열었습니다. 개척교회 설립기금 마련을 위해 열린 이날 찬양음악회에는 예장통합 충청노회 소속 7개 교회와 여전도연합회 찬양단 등이 출연해 은혜로운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동대전 성결교회가 순복음 필리핀 목회자 47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시대의 목회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세미나에 참가한 필리핀 목회자들은 한국교회 부흥을 견학하기 위해 방한했습니다.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모두가 다 새로운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고 복음을 위한 열정을 회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경북 안동 지역을 중심으로 한 예장통합 경안노회가 제182회 정기노회를 열어 신임 노회장으로 송현교회 권호수 목사를,
목사 부노회장의 안덕제일교회 이휘철 목사, 장로 부노회장의 매정교회 김병순 장로를 각각 선출했습니다. 대신대학교가 교회음악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헤리티지 이철규, 양양피아노 양희정 피아니스트, 대신대학교 김성빈 교수 등 분야별 전문 사역자들이 강사로 나서 찬양 예배를 위한 보컬과 건반 연주, 찬양 인도 방법 등을 소개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대구지역 4개 노회가 어린이 축구잔치를 열어 7개 교회 100여 명의 어린이들이 기량을 겨뤘습니다. 우승은 하늘담은교회팀이, 준우승은 대구 7곡교회팀이 차지했습니다. 대구중앙교회는 현대종교 탁지원 소장을 초청해 교사 세미나를 열고 이단 사이비 종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탁지원 소장은 겉만 보고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아야 한다며 주의를 강조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낮까지, 경남 동해안은 밤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8도에서 16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21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